다음번 에피소드는 polynomial function입니다. 다항 함수죠. 항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monomial 역시도 polynomial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polynomial은 상수죠. 그러니까 y 이끌어 3 같은 그런 상수가 가장 단순한 어떤 polynomial이 됩니다. 모노미알과 폴리노미알을 다르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모노미알은 폴리노미알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를 말하는 거다. 텀이 하나만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을 모노미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쿼드라틱 펑션은 x에 스퀘어가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 스퀘어가 아니고 3이 붙어 있으면 큐빅 펑션이 됩니다. 모양은 이렇게 파라볼라 형식이 되죠. 이렇게 꼭뚝배기 같은 형식인데 일반적인 표준적인 형식은 표준식은 이렇게 ax2 plus bx plus c abc 예를 들어서 이제 abc가 이러한 값일 때 이러한 형태로 이제 펑션이 정의가 되었다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x가 이런 값일 때 y의 이런 값들이 만들어지죠. 여기 밑에 있는 이 지점이 이제 터닝 포인트죠. 딱 터닝하는 지점이고 벌텍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선을 중간으로 했을 때 좌우가 대칭되죠. 그래서 시메트리 오브 파라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뒤집히는 경우는 x2의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일 경우에 네거티브인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뒤집힌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또 마찬가지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같이 한번 1항과 2항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The minimum or maximum value of parabola occurs at the axis of symmetry. 그러니까 이 딱 대칭되는 수직선이죠. 수직선과 이 파라볼라가 만나는 지점 여기가 가장 큰 값이거나 y로서 가장 큰 값이거나 혹은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the formula for the axis of symmetry of the parabola is x equal 보니까 minus b over 2a 2a가 되는 거죠. 엑시스, x좌표, 만나는 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이 공식인데 이 공식이 도출되는 과정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을 볼까요? 트랜스포메이션은 이게 옮겨 다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gx가 이와 같은 형식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은 fx가 f of x가 equal x2라고 하고 이고 g of x가 x plus 3 square plus 1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플러스 3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플러스 1이 들어있죠. 이 플러스 3은 왼쪽으로 옮긴단 말입니다. 마이너스 3이면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1은 위로 옮긴단 말이고 마이너스 1은 아래로 옮긴단 말이죠. 따라서 플러스 3이면 왼쪽으로 이만큼 오게 되고 그리고 위로 플러스 1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수치를 넣어보면 바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걸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벌텍스가 이게 제로 제로였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마이너스 3 1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이게 제로가 되는 값이 뭐냐는 거죠. 이게 제로가 되는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그때 g of x는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이 펑션을 보게 되면 이 값이 가장 작아지는 지점이 이 벌텍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작아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제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스퀘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콤마 1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gx가 fx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검은 선이라고 한다면 여기 fx 앞에 코에피션트가 1보다 크게 되면 이렇게 이 초록색, 파란색으로 표현된 라인처럼
이렇게 폭이 좁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 값이 0과 1 사이라고 된다면 이게 폭이 이렇게 옆에 회색 라인처럼 폭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 근데 아무리 벌어진다 하더라도 X축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죠. X축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경우에는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경우죠. 그래서 보면 fx가 x 스퀘어, gx는 2 곱하기 fx가 되죠. hx는 2분의 1 곱하기 fx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값 기호는 아닙니다. 절대값 기호로 쓰인 말은 아니니까 오인하지 마십시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다. 한번 그래프를 그려봐라. 거죠. 그냥 그리면 되죠. 숫자 넣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꼭지점은 이게 플러스 파지티브 코에피션트가 파지티브하니까 위로 향한 것이고 그죠? 이게 제로가 되어야지 가장 작은 값이니까 4일 때 3이 벌텍스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4니까 오른쪽으로 4만큼 옮겨왔다는 걸 알 수 있고 플러스 3이니까 위로 4만큼 올라간 거죠. 그죠? 3분의 1이니까 좀 폭이 벌어지는 건데 그걸 이제 compressed vertically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 누른 형태. 위에서 이걸 이 파라볼라를 위에서 누르면 이렇게 넓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olynomial 펑션의 루트는 솔루션을 말하는 거죠. 솔루션을 구하는 방식은 솔루션을 구하는 것은 y가 제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y가 제로 될 때 x의 값은 뭐냐 하는 거죠. 이거 그냥 우리가 팩터링 해서 풀면 되죠. 팩터링 하면은 마이너스 3이거나 1일 때. 그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x가 스퀘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부호가 바뀌었다. 부호가 바뀌었다고 하면은 완전히 뒤집어진 거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진 경우에도 동일하죠. 왜냐니까 x의 코에피션트, x2의 코에피션트가 둘 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그림이 안 나와 있네.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그림을 보면은 하나는 이렇게 걸쳐져 있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죠. 하나는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완전 대칭이죠. 다음에 higher degree polynomial function은 x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장 큰 exponent가 3 이상인 경우죠. 그걸 이제 higher dimen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쭉 이렇게 factoring 하게 되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니까 이렇게 같은 게 두 번 반복돼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의 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가 솔루션이 이 루트는 솔루션을 말합니다. 루트가 하나, 둘, 세 개인데 그 중에 두 개는 반복되죠. 이걸 더블 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y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은 y가 제로인 지점이 보면 두 군데잖아요. 여기 한 군데 있고 여기 한 군데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데 하나 있고 그러니까 리얼 루트 솔루션이 하나, 두 개, 세 개인데 그 중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같죠. 그죠? 이때 x값은 다르지만 y값은 같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제로가 되고 그리고 x가 1일 때 제로가 되고 그죠? 이게 더블 루트인데 아, 제가 방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었네. 방금 이게 세 가지 중에서 접하는 곳이 두 군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가 더블루트입니다. 더블루트. 여기가 왜 더블루트냐니까 이거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터닝 포인트냐면은 이거 수평선을 딱 그으면 압니다. 수평선을 이렇게 여기서 수평선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었다 그러면은 지금 까만색 그래프입니다. 까만색 그래프와 이 수평선이 만나는 지점이 두 군데죠. 한 군데, 두 군데. 근데 그 수평선이 X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X축이 되면은 제로에서 여기는 점이 한 군데잖아요.
다른 데는 다 두 군데인데 이 제로인 지점 여기가 더블 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지만 두 군데로 치는 거죠. 두 군데나 마찬가지인 거죠. 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수평선을 딱 껐다고 하면은 다른 데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데는 만나는 지점이 하나, 둘, 세 군데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꺾이는 지점이니까 두 군데로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두 개 이렇게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는 꺾이는 지점이긴 하지만 X축과 만나질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기에 뭐예요? 그 Y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기하학적인 특성인데 이건 사실 대학 수학에서 이걸 달리 다룹니다.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대학 수학 수업까지 듣게 되면은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말이 나와 있죠. If A is a root of a polynomial function, then X minus A is a factor of the polynomial.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A polynomial function of degree n has at most at n distinct real roots.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degree가 2다. 그러면은 real root가 두 개고 degree가 1이다. 리니어죠, 그죠? 1일 때는 real root가 하나입니다. 솔루션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n이 3이다. 그러면은 루트가 3개 되죠. 그거는 뭐 우리가 다 봤던 거잖아요. 이게 3이니까 솔루션 하나, 두 개, 세 개 나왔죠. 그 중에 두 개가 반복되는 더블 루트였고 두 개일 경우에는 x가 스퀘어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 두 개가 나와 있죠. 그죠? 만약에 y 이퀄은 x제곱이 없다. y 이퀄 2x-3라고 한다. 그러면은 x의 디멘션은 1이죠. 1이니까 솔루션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죠? 제로가 되는 것은 x는 2분의 3이죠. 그죠? 하나의 솔루션이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하고 통과한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책이 정리되고 난 뒤에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계산기 파트만 별도로 정리를 합니다. 혹시 먼저 보고 싶으면은 계산기 파트가 정리되어 있는 마지막 에피소드 부분이죠. 그게 바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계산기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프트웨어 계산기를 불러서 프로그램을 불러서 계산을 할 거니까 요즘 프로그램이 워낙 좋은 게 많으니까 웹 기반으로 돌아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깔 필요도 없고 그냥 웹에 인터넷에 접속해서 요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있는데 이번에 루트를 찾으러 돼 있는데 이번에 그림은 좀 또 다르죠. 이번에는 리얼 루트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섹트하는 곳이 0, 3, 5. 그렇죠? 그러니까 리얼 루트는 0, 3 그리고 5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디멘션이 4죠. 4인데 이것도 계산기 문제니까 계산기 시간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계산기 되는 내용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주제 등장해야 될 주제가 안 나타났는데 제가 지나쳤나요? 여기 polynomial function에서 꼭 언급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아마 다음 에피소드에 등장하시겠습니다. 그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